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랙터 톤.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신금을 울리는 보컬 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백설 리더 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분위기 메이커 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올라운더 케이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웃음꽃 막내 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팔방 민 태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큰형 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사이퍼는 암호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무대 위에서는 암호를 가지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반전 매력은 이제 순둥순둥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면 더 카리스마 있게 변해가지고 그게 반전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인상이 좀 세 보여서 좀 차가워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말도 못 걸고 이제 좀 말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무대 위에서는 이제 좀 귀엽게 아잉 아잉 이런 것도 하는 게 저의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상이 조금 차갑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친해지면은 말이 많고 외외로 뭐 시집 같은 거 모아놓는 것도 좋아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안 꿀려 무대를 할 때 위에서는 무대 위에서는 귀여운데 실제로 이제 무대 밑에서는 조금 남성스럽고 이제 듬직한 이미지. 이런 거. 아, 네, 저희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 안 꿀려 좋아하는 이성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곡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하며 함께하는 날들을 상상하고 자신도 누구와 비교해도 안 꿀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는요, 이제 지훈이 형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이 손가락 안무인데요. 한번 케이타 형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네. 베이비 나도 안 꿀려. 처음에는 다들 솔직히 아기자기 해가지고 이게 무대에서 보일까 이런 걱정을 다들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귀엽고 노래에 딱 맞는 컨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설득을 당했어요, 저희는 모두들. 또 요즘엔 SNS에서 안무를 짧게 하는 것도 유행이기 때문에 재밌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따라하더라고. 그런 건 또 휘 형이 잘하지 않을까요? 네.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신고해야겠어. 너랑 혼인 신고. 누가 이제 마지막 세다. 마지막 세다. 크령 한번 보여줘. 크령 마지막 세다. 보여줘. 잠깐만, 이거 보여줘. 기방될 것 같은데. 기방될 것 같은데. 이 말 써도 되나?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 알을 놔도 내 알을 놔도. 아유. 딱 듣고 나서 와,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순간이 왔구나 이런 감정도 들고 쭉 앞으로 같이 해올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에 좀 설레고 앞으로 많은 추억 쌓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명품 프로그램과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진짜 너무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말도 버벅이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버벅이는 거 보면은 네,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연습생을 이제 11년 동안 하고 그리고 중간에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라 그런 게 많았는데 팬분들 덕분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데뷔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솔직히 믿기진 않아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좋아요. 안 울지. 저는 이게 진짜 하나 큰 힘이 됐던 말이 있는데 저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항상 야, 형만 믿고 따라와. 형만 믿으면 된다. 왠지 모르겠는데 확 믿음이 가고 그냥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빠, 은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왔는데요. 한국의 아빠. 네. 한국의 아빠. 나도 제2의 아빠. 저는
지훈이 형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형!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라송! 아 이거 1초 가능하겠는데? 1초 아니야? 1초 가능할 것 같아. 1초 아니 1초로 하면 3초에서 2초 깎였으니까 곱하기 2하면 14, 14 오케이 14 14 14 만약에 1초에서 틀리면 아 틀리면 됐어. 줄입니다. 네. 아, 안 들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갈게요. 다음 문제. 뮤직 큐. 정답! 이슈메이니! 오케이! 우리는 탄영이기 때문에. 탄영 캐리하는데. 다 맞출 거야. 수록도 맞출 거야. 세 잔. 뮤직 큐. 와이드 아 이거 너무 멋있어. 일단 보여줘. 오!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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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좋아. 예. 오, 오 좋아. 사이퍼의 인터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안 꿀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음악들과 퍼포먼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겠지만 저희 예쁘게 봐주시면 더 성장을 할 테니 저희 같이 함께 팬분들과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갑시다. 저희 사이퍼 원래 가수는 곡 따라간다고 어디서든 안 꿀리는 그룹이 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둘, 셋, 팬더컷!